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 주방문, 자신전에는 5개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성소부부고, 조선무수당신식요리제법 2개 나와 있고, 임원16지 이렇게 해서 11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차, 역주방문, 주방문, 원문이고, 저자미상, 1800년대 중협이고요. 다수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벌레 먹지 않고 잘 연근 밀을 깨끗이 씻어 펴 놓아 말린다. 약간 눅눅할 때 맷돌에 갈아 놓는다. 가는 못이나 배로 걸러서 끓여 식힌 소금을 넣고 적당히 반죽하여 손으로 주물러 얇게 밀어 참기름을 바른 쟁반 위에 늘어 놓는다. 기름이 배면 꺼내서 틀에 찍어서 기름에 튀겨낸다. 희고 붉은색 고명을 얹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밀을 깨끗이 씻어 펴 놓아 말린다. 2. 약간 눅눅할 때 맷돌에 갈아 넣는다. 3. 소금물은 끓여 식혀서 가는 못이나 배로 거른다. 4. 밀가루와 소금물로 적당히 반죽한다. 5. 손으로 주물러서 얇게 밀어 참기름 바른 쟁반 위에 펴 놓는다. 6. 기름이 배면 틀에 찍는다. 7. 기름에 튀겨 희고 붉은색 고명을 얹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 모시 또는 배, 쟁반, 틀이 필요합니다. 차신전 5가지 중에 첫 번째, 저자명은 초의장의순이고요. 1830년 차를 마시는 법에 대한 부분의 기록, 명칭이고 음다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를 마실 때 손님은 적어야 좋은 것이다. 손님이 많을 때 수선스러워서 우아함을 잃게 된다. 홀로 마시는 것을 신령스럽고 손님이 둘이면 으뜸이고 세네시면 멋스럽고 대여섯이면 들뜨고 일곱여덟이면 이면 배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를 마실 때 손님은 적어야 좋은 것이다. 2. 손님이 많으면 수선스러워서 우아함을 잃게 된다. 홀로 마시는 것은 신령스럽다. 2. 손님이 돌이면 으뜸이다. 3, 4시면 멋스럽다. 4, 5시면 들뜨고 7, 8이면 이면 배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신전. 차의 빛깔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차를 마시는 방법, 두 번째 차의 빛깔, 다 색에 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는 맑고 푸른 색상을 띠는 것을 상품으로 치고 찬물 빛깔이 쪽빛에 하얀 빛깔을 띠는 것이 좋은 것이다. 누렇고 검고 붉거나 혼탁한 빛깔을 띠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치지 않는다. 찬물 빛깔이 하얀 구름처럼 있는 것이 상품이고 푸른 빛이색 물결이 있는 것은 중품으로 치고 누런 빛깔에 물결이 있는 것은 하품으로 친다. 신선한 샘물과 활활 타는 불길로 정성을 들여 차를 끓인다면 현명한 기술을 가진 형공이고 옷 같은 좋은 차로 맑은 물빛을 오려내는 것은 한 잔의 차에 절묘한 기회가 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리법. 1. 차는 맑고 푸른 색상을 띠는 것을 상품으로 친다. 찬물 빛깔의 쪽빛에 하얀 빛깔을 띠는 것이 좋은 것이다. 누렇고 검고 붉거나 혼탁한 빛깔을 띠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치지 않는다. 2. 찬물 빛깔이 하얀 구름처럼 있는 것이 상품이다. 푸른 빛이 된 물결이 있는 것을 중품으로 친다. 노란 빛깔의 물결이 있는 것을 하품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신전. 잡것이 섞이면 진을 읽는다.
점염 실진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는 스스로 진한 향과 진한 색과 진한 맛을 지니고 있으나 한번 불순물이 섞이면 그 진한 것을 잃는다. 물에 소금기가 있거나 차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차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아니, 잔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진함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는 스스로 진한 향과 진한 색과 진한 맛을 지니고 있다. 한번 불순물이 섞이면 그 진한 것을 잃는다. 물에 소금기가 있거나 차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잔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진함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신전 초의장의순 다국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저웅은 차를 끓이는 다구로 은그릇을 쓰는 것은 사치스러움이 지나치니 자기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잘 깨지고 오래가지 못하여 결국 다시 은그릇으로 돌아간다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은그릇은 잘 사는 집에서나 쓸 것이며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주석그릇이 마땅하나 이것은 차의 색과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구리나 쇠그릇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차를 끓이는 다구로 은그릇이나 주석그릇이 별 차이가 없다. 차의 색과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다만 구리나 쇠그릇을 쓰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다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차신전에 대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차의 관리, 다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를 만들 때는 정성으로 하고 저장할 때는 건조하게 하며 끓일 때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조결은 다도이다. 무자년 장마철에 방장산, 지리산이 칠불아원으로 스승을 따라가서 이 책을 등초에 내려와 이를 다시 바르게 쓰고자 했으나 병이 나서 중지하여 완성하지 못했다. 수홍 삼위승 때 시자방에서 다도를 알고자 하기에 정서하려다가 그 역시 병으로 끝내지 못했다. 고로 내가 참선의 여가에 억지로 붓을 잡아 이 다신전을 완성하였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이 어찌 군자만이 도리를 하겠는가. 많은 중들 가운데는 조주풍의 다도를 알고자 해도 이를 알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초사한 것이며 경외할 일이다. 경임년 봄 병으로 쉬고 있는 선승이 눈 내리는 창가에서 화로를 안고 삼가 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를 만들 때 정성으로 한다. 2.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한다. 3. 끓일 때 청결하게 한다. 따라서 정조결은 다도이다. 네. 정성, 조, 건조, 결, 청결. 이거는 다 다도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5, 19세기 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경연에 나아가 강하다가 차를 전매하는 법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어찌하여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의 단속을 어미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궐 안에서도 차를 쓰지 아니하니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이러하였다. 하니 시강원 김빈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 모두 기름진 고기를 먹음으로 차를 마셔서 기름기가 빠져 내려가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보통 때에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반드시 차를 먼저 내고 나중에 술을 들여옵니다 했다.
이렇게 기록나와 있습니다. 교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소, 부부고, 허균, 17세기고요. 차, 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순천에서 나는 작설이 가장 좋고 변산의 것이 다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5페이지 차 설명에 대해서 차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차라하는 이름이 신농시 본초나 안자춘추에서 이미 말하였으나 좋은 것이 오히려 적더니 그후 당나라에서 일어나 송나라에서 성하여 세상에 중한 것이 되었다. 김호민과 사경휴와 소동파가 서로 이어 말하기를 차가 사람에게 해롭다고 나무랐으나 후세에는 왕왕 의심과 믿음이 서로 반반이었다. 특별히 구기자와 국화 등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달여서 마시고 차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그 실상은 차가 아니요 탕과 장의 종류인 것을 잘못 부르는 것이다. 그러하나 차란 것은 양치질을 할지라도 결단코 많이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두 번째 기록입니다. 225페이지. 앞에는 차 설명에 대한 내용이 또 밑에는 차 달이는 법에 대한 전차법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글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7인치 이상의 태블릿이나 뭐 모니터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시기에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요.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르차는 산불에서 달인다. 산불은 숯불에 불균이 많은 것을 가리킨다. 마땅히 탕을 만들어야 하고 비는 아니한 것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 있다. 비는 탕보다 여러 번 끓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선눈 같이 방울이 헤져서 조곤조곤 소리가 나다가 중간에는 사방으로 샘솟듯 하다가 차차 구슬 연한 것 같이 되고 나중에는 물결이 뛰고 물균이 온통 사라지는 것을 노량이라 이른다. 세번 끓이는 법도 산불이 아니면 능이 되지 못한다. 또한 찬물을 숯불에 끓이다가 냉수를 넣고 또 끓이고 또 냉수를 다시 넣어 끓인다. 이렇게 세 번을 하여야 찬물이 된다. 끓이는 것은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한다. 오래 끓이면 쓰기가 쉽고 물 끓는 소리가 시냇물과 소나무바람 소리와 같이 나거든 곧 내려놓고 끓는 소리가 그친 후에 다른 병에 옮기고 불에 놓지 말고 따라 쓰는 것이 절차에 마땅하다. 요즘에 점다라 하는 것은 무슨 차든지 끓는 물을 아무 그릇에나 따라서 조금 끓는 기운이 닿을 만하거든 차를 넣으면 우려낼 것이다. 때에 따라 마시고 또 더운 물을 부어서 마시기를 두세 차 한다. 만일에 끓는 물을 곧바로 붓고 차를 넣으면 끓는 김에 차가 한 번에 다 우러나서 맛도 쓰고 다시는 물을 부어도 차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그릇에 잠깐 따랐다가 차 우려내는데 붓고 차를 넣었다가 차중에 따른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무슨 차든지 끓는 물을 아무 그릇에나 따른다. 2.
조금 끓는 기운이 닿을 만하거든 차를 넣으면 우러날 것이다. 3. 그때 따라 마시면 또 더운 물을 부어서 마시기를 두세 차례 한다. 2, 3차 한다. 만일에 끓는 물을 곧바로 붓고 차를 넣으면 끓는 김에 차가 한 번에 다 우러나서 맛도 쓰고 다시는 물을 부어도 차가 되지 못한다. 다른 그릇에 잠깐 따랐다가 차 우러나는 데 붓고 차를 넣었다가 찻종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찻종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원기를 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차. 여지장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계피새냥 정향 2푼, 고약 달인 즙 반근, 축사인 새냥을 잘게 썰어 달여낸 즙한 대, 생강즙 반 잔. 위 재료를 각각 물에 가라앉혀 맑게 걸러낸 것을 서로 잘 섞고 설탕 두대 반을 넣어 원그릇이나 돌그릇에서 끓여 걸쭉해지면 걸러내 마신다. 그거가 배령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계피 3냥, 정향 2푼, 오약 달여낸 즙 0.5근, 축사인 3냥을 잘게 썰어 달여낸 즙한 대, 생강즙 0.5잔을 각각 물에 가라앉혀 걸러낸다. 2. 걸러낸 재료들을 잘 섞고 설탕 2.5대를 넣어 끓인다. 3. 걸쭉해지면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문헌에 6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박해통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임원16지 두 군데 있고, 농정회요 등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강귤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달이는 방식으로 귤, 홍, 세전, 생강 5조각, 작설차 한 잔을 같이 넣고 달여 꿀을 타서 마신다. 음식의 체증과 담증을 개선하는 데 좋으나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귤, 홍, 세전, 생강 5조각, 작설차 한 잔을 같이 넣고 달인다. 2. 통상의 차 끓이던 법과 같이 하고 꿀을 타서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귤피차 만드는 법, 건귤차법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홍귤피 세전. 생강 5조각, 작설 한 잔을 함께 끓여 꿀과 함께 타서 마신다. 이 차를 마시면 격담을 풀어주고 기를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건귤차를 병에 넣어 중탕하여 마시면 그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홍귤피 세전, 생강 5조각, 작설 한 잔을 함께 넣고 끓인 후 꿀을 넣어준다. 이랬고, 강귤차를 병에 넣고 81일이 지나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2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귤, 생강차, 귤, 강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귤홍, 귤피 안쪽에 흰 줄기를 없앤 것을 귤홍이라고 합니다. 이 귤홍을 새돈과 생강 5쪽과 작설 한 돈을 한대 달여 걸러서 꿀을 타 마시면
식적이라는 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뭉쳐 생기는 병과 담체가 잘 내린다. 오랫동안 복용할 수는 없다. 또는 귤병, 귤 당절임과 민강, 생강 설탕 조림을 잘게 썰어 각각 두 돈과 생강 한 돈을 잘게 썰어 함께 달여 마시면 폐와 호흡기 좋고 가래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귤홍과 생강과 작설을 한 대 달인다. 걸러서 꿀을 타 마신다가 방법 1이고 방법 2는 귤병, 귤 당절임과 민강, 생강 설탕 조림을 잘게 썬다. 이 생강과 함께 달여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강귤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귤홍 3전, 생강 5편, 작설 1전, 이 모두를 같이 다려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을 섞어 마신다. 식적과 담체를 풀어주지만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살림 경제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귤홍 3전, 생강 5편, 작설 1전을 모두 넣고 다린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문 16지에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 서유구 1835년경 강귤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귤병을 잘게 썬 것 두 전, 민강 가늘게 썬 것 두 전, 생강을 잘게 썬 것 한 전, 이 모두를 같이 달여 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신다. 담을 치료하고 흉격을 맑게 한다. 옹이잡지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귤병 두 전, 민강 두 전, 생강 한 전을 모두 가늘게 썰어 같이 넣고 달인다. 2. 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강귤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귤홍, 귤피 안쪽에 있는 흰 부분을 벗겨낸 껍질, 세전, 생강 다섯 조각, 작설, 작설차 한 돈을 함께 다리되 차를 다리는 방법 같이하여 꿀과 섞어 마신다. 음식에 채하여 생긴 채끼를 내리는데 좋지만 오랫도록 복용할 수는 없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귤홍 3점, 생강 5조각, 작설차 1돈을 함께 넣고 달인다. 2. 꿀과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죽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하고 임원 16지 농정회요 등 세 가지 문헌에 세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강죽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역 여기는 대나무 진액입니다. 중력은 생강즙과 꿀을 함께 타서 마시면 가래를 가라앉히는데 좋다. 이것을 중탕을 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적당량의 중력에 생강즙과 꿀을 함께 타서 마신다. 2. 용기에 담아서 중탕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시면 가래를 가라앉히는데 좋다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강죽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먼저 물을 여러 번 끓인 다음
생강즙 큰한 숟가락, 중력 큰한 숟가락을 넣어 다시 끓여서 그릇 타서 마신다. 겹담을 잘 내려준다. 지금 무살인 경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은 1. 물을 여러 번 끓인다. 2. 1의 끓인 물에 생강즙 한 숟가락과 중력 한 숟가락 꿀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 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력.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진액을 양에 상관없이 생강즙과 좋은 꿀과 섞어 마시면 겹담, 가슴에 막힌 가래를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차는 단지에 넣어 중탕을 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중력의 생강즙과 꿀을 섞는다. 이 차는 단지에 넣어 중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필요합니다. 계피 가루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십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조 계피 가루 차 계속음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번뇨를 풀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설사를 멈추고 대장을 튼실하게 하며 광란을 멈추게 한다. 여기는 어떤 증상에 대한 풀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좁쌀 한 대를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바싹 볶은 것과 거친 껍질을 제거한 계피 5전을 각각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같이 섞는다. 매한 1홉에 따뜻한 꿀물을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좁쌀 한 대를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바싹 볶아 가루로 만든다. 2. 거친 껍질을 제거한 계피 5전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1과 2를 같이 섞는다. 4. 매 1홉에 따뜻한 꿀물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기록이 있고요. 산림경제, 박해통고, 또 박해통고,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농정회요, 또 농정회요, 고사신서, 해동농서 등 여러 문헌에 8가지 구기자 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홍만선 산림경제 1700년대고요. 구기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늦은 가을에 수확한 붉은 구기자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떡 모양으로 빚어 햇빛에 말려 곱게 가루를 낸다. 차한 량에 고기젓가루 2냥을 넣고 골고루 섞어 참기름을 넣고 끓는 물에 돌려가며 부어 휘저어서 고를 만든다. 소금을 약간 넣어 끓인 다음 마시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박해통고 저자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구기자 국화차 만드는 법 기국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국화차는
구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기자 차라고 되어 있는데 귀국차라고 또 다르고 따로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기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기자차 안에 귀국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야생국과 한양, 구기자 4냥, 작설 5냥, 참기 0.5분을 같이 갈아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고 체에 걸러낸다. 복용할 때 숟가락으로 하나 넣고 또 소금 약간과 참기름은 양과 상관없이 함께 넣어 끓이는데 한번 끓어오르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국화 1냥, 구기자 4냥, 작설 5냥, 참깨 0.5근을 같이 갈아 구운 가루로 만들어 체에 내린다. 2. 1이카로 한 숟가락과 소금 약간 참기름은 양에 상관없이 넣어 끓인다. 한번 끓어오르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밖에 통고 두 번째 기록입니다. 18세기이고 저자 미상입니다. 여기서는 구기자 차만 구기자만 넣은 방법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 뒤쪽에 조리법이 있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중복되는 거 이외에 뭐 여기 이 부분 시력이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조리법 1. 늦가을 붉은색 구기자를 따서 밀가루와 같이 반죽하여 천 모양을 밀어준다. 2. 이를 햇볕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마실 때마다 차한 양에 구기자가루 2냥을 넣고 끓는 물을 돌려가면서 부어 끈적끈적한 연고처럼 풀어준다. 4. 3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가마에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가 필요하고요. 조선무쌍시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6페이지 구기자차 구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게 차기 때문에 구기차 이렇게 쓰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붉게 익은 구기자를 따서 마른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떡 모양처럼 만든다. 2. 볕에 말려 갈아 곱게 가루낸다. 3. 홍차에 구기자 가루를 넣고 끓인 타락을 얹는다. 이 타락은 우유죠. 타락죽, 우유죽. 네. 이때 참기름을 대신 넣어도 좋다. 4. 곧 끓는 물을 붓고 휘저된 고약처럼 만들어 소금을 조금 치고 냄비에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비가 필요합니다. 농정 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여기도 구기자 국화차 만드는 방법 기국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들국화 한양 구기자 내양 찻잎 작설 네, 4선냥 참깨 반대를 함께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쳐낸다. 마실 때에는 숟가락, 한 숟가락을 쓰고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넣는데 참기름은 양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물이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 들국과 한양, 구기자 4냥, 찻잎 5냥, 참깨 0.5대를 함께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맞댄다. 2. 끓는 물에 이를 한 숟가락 넣고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 숟가락이 필요하고요. 농정회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여기 구기차 차 만드는 법, 구기다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 냄비에 넣고 그려서 마시면 눈을 밝게 하는데 매우 이롭다. 구기자가 눈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구기자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2. 반죽을 홍두깨로 밀어 떡 모양으로 만든다. 3. 이를 햇빛에 말린 후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찻잎 한 양에 고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참기름을 넣는다. 5. 사이 끓는 물을 넣고 저어 고약처럼 걸쭉하게 만든다. 6. 소금을 약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두깨 복망이 냄비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이고요. 구기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구기자는 빨갛게 익은 것을 따서 짓짓는다. 2. 이를 짓지은 구기자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덩어리를 만든다. 떡처럼 밀어 펴서 햇볕에 말린다. 3. 위 이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차한 양에 구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소유나 참기름 세 양을 넣어 고루 섞는다. 5. 4에 끓는 물을 넣고 버무려 고루를 만든다. 6. 서태 5의 구기차 고와 소금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치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입니다. 구기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밝게 하는데 매우 이롭다. 거가 필용, 신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구기자는 빨간 것으로 준비하여 짓짓는다. 2. 밀가루에 짓진 구기자를 넣고 반죽하여 덩어리로 만든다. 3. 구기자를 넣은 밀가루 반죽은 떡처럼 밀어서 햇볕에 말린다. 4. 3의 말린 구기자 반죽은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5. 차한 양의 구기젓가루 두 양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달인 유지방, 소유, 유지방이나 참기름 세 양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6. 바로 끓는 물을 붓고 버무려 된 고를 만든다. 7. 솥에 물을 붓고 구기자 고와 소금을 조금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비가 필요합니다. 국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차는 명칭이 좀 다양합니다. 뭐 고기자가 들어가면 기국화차, 또 들국화를 사용하면 들국화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록상에 국화차로 되어 있는 부분은 9가지가 있고 기국차는 4가지, 들국화차는 1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총 14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국화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또 9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주 문장 전산고 기록에 있고요. 찰림경제, 박해통고,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 임원16지, 농정회오 등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 전상고 이규경 19세기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국화가 반쯤 피었을 때 딴다. 꽃자루에 있는 초록색 껍질을 제거하고 감천수로 끓여내서 꿀을 타서 마시면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삼국화가 반쯤 피었을 때 꽃봉오리를 딴다. 2. 꽃자루에 있는 초록색 꽃받침을 제거하고 감천수를 부어 끓인다. 기호에 맞게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1. 감국화가 절반쯤 피었을 때 따서 꼭지 푸른 껍질을 벗긴 제거한다. 2. 좋은 물로 끓여 꿀을 타서 마신다. 방법 2. 1. 이미 꽃이 핀 국화는 꼭지의 껍질을 제거하고 꿀에 재워준다. 2. 꿀에 재운 국화를 꺼내 다시 녹말 가루에 굴려 끓는 물에 잠깐 데쳐낸다. 3. 다시 꿀물에 타서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해서 방법 1은 2단계, 방법 2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장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6페이지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일시정지하셔가지고 큰뭐 태블릿이나 뭐 PC나 모니터에서 가로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또 방법 3, 방법 4가 있는데요. 방법 1은 상세하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와 있고, 방법 2는 1단계, 2단계, 방법 3은 4단계, 방법 4는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1. 1. 이슬 내릴 때 감국을 딴다. 2. 깨끗한 질그릇에 익어서 떨어질 무렵의 매실을 소금에 절인 것을 한두 개 넣는다. 3. 꽃송이를 넣어 평평하게 하고 또 소금에 적인 적매실을 넣는다. 4. 소금 국물을 꽃송이가 위에 떠오르도록 그릇 가장자리까지 붓는다. 5. 돌로 눌러 꼭 봉하여 저장한다. 6. 이듬해 6월 7월에 꽃한 가지를 꺼내어 깨끗한 물에 담가 소금 맛을 씻어낸다. 7. 씻은 꽃을 찻가루와 함께 사발에 담고 끓는 물을 붓는다. 차 맛이 더욱 맑고 향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감국을 볕에 말려 꼭 봉하여 저장한다. 2. 가끔 한 움큼씩 집어내어 사발에 담고 끓는 물을 붓는다. 되어 있고요. 방법 3. 1. 국화가 다핀 것을 따서 푸른 꼭지는 버리고 꿀에 축인다. 2. 꿀에 축인 국화를 녹말을 묻힌다. 3. 녹말을 묻힌 국화를 끓는 물에 잠깐 데쳐낸다. 4. 꿀물에 넣어 마신다. 되어 있고요. 방법 4. 1. 반쯤 핀 꽃을 푸른 꼭지 없이 딴다. 2. 깨끗한 물에 넣으면 꽃이 뜨고 청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국화차에 대한 조리법이 많은 만큼 많이 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사발이 필요하고요.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352페이지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감국 꽃이 반 정도 피었을 때 따서 꾸잎만 꿀물에 띄워 마신다. 또한 꽃을 말려두었다가 끓는 물에 조금 넣어 잠깐 우려내어 받쳤다가 설탕을 타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기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감국화를 따서 가지와 줄기를 잘라버리고 깨끗한 오지 항아리 밑에 백매에 1~2개를 한두 개를 넣고 감국화 꽃송이를 평평하게 펼쳐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곰방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항아리 밑에 백매에 한두 개를 넣고 감국화를 평평하게 펼쳐 놓는다. 2. 또 백매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 감국화가 잠기도록 돌로 눌러 놓는다. 3.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여 보관한다. 4. 이듬해 6~7월 감국화를 꺼내 소금기를 씻어낸 다음 찻잎가루와 함께 사발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돌 사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임원 16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서유구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철에 갈증을 아주 크게 해소시켜준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요. 1. 감국을 햇빛에 말려 밀봉하에 보관한다. 2. 말린 감국을 꺼내 끓여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원 16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서 증보 살림 경제 기록이 있고요. 조리법 1. 국화에 꿀을 묻혀 녹두가루에 굴려 묻혀준다. 2. 녹두가루를 묻힌 국화를 살짝 데쳐낸다. 3. 이에 꿀물을 부어 희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국화차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감국꽃이 반쯤 피었을 때 푸른 꽃받침 및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끓여 꿀을 섞는다. 방법 2는 1. 활짝 핀 국화는 꼭지껍질을 벗기고 꿀과 섞는다. 2. 이를 녹말에 불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꺼낸다. 3.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 국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기록에 있고요.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기록 간행되었고 2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들국화 한 양과 고기자 네 양과 차싹 다섯 양과 검은 참깨 반그릇을 모두 다 가로내어 체에 쳐둔다. 먹을 때 이 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넣고 우유는 얼마든지 넣고 한번 끓여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들국화 한 양, 고기자 네 양, 차, 싹 다섯 양, 검은 참깨 1분의 1근을 모두 다 가로내어 체에 쳐둔다. 2. 먹을 때에 1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넣고 우유는 얼마든지 넣고 한번 끓여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귀국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차 9가지 기록, 들국화차 1가지 기록, 귀국차 4가지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산림경제, 임원십육지, 고사신서, 해동농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귀국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들국화한양 구기자내한양 해서 귀국차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들국화한양 구기자내한양 작설 5냥 참깨 0.5근을 같이 곱게 갈아서 체에 쳐서 걸러낸다. 2. 약간의 소금과 적당량의 참기름을 넣고 한번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 귀국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야생국화한양 구기자내한양 여린천잎 5냥 검은깨 반근 이렇게 해서 채취구에서 내용은 구선 신은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국화한양 국화차 구기자 4냥 여린천잎 5냥 검은깨 0.5근을 함께 넣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채진다. 2. 1위 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 약간 넣고 소유는 앞부분에서는 연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소유를 적당히 넣어 끓는 물에 희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귀국차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야생국화한양 구기자 4냥 어린천잎 5냥 참깨 0.5대를 같이 갈아 가루로 만든다. 2. 찻가루로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한번 끓는 찬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유지방 연유 이 소유를 양에 상관없이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 신은지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야생국화한양 구기자내한양 어린천잎 5냥 참깨 0.5근을 함께 넣고 간다. 2. 1의 가루를 채에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먹을 때는 귀국가루 한 숟가락에 소금 조금과 유지방 소유를 양에 상관없이 한번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녹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곳의 기록이 있고요. 산림경제, 임원 16지, 농정회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잠깐 삶아낸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색상이 푸르고 맛이 담백하다. 위 열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녹두를 잠깐 삶아낸다. 2. 녹두 삶은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색상이 푸르고 맛이 담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녹두차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먼저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잠깐 삶아 녹두를 건져내고 그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색이 푸르고 맛이 맑고 위의 열을 풀어준다. 증부살림경제 이렇게 있고요. 조리법 1. 녹두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삶는다. 2. 녹두를 건져내고 녹두 삶은 물에 꿀을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녹두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두를 살짝 삶고 그 물에 꿀을 타서 마신다. 빛깔이 녹색이고 맛이 깔끔하며 위열을 내린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녹두를 살짝 삶는다. 2. 녹두를 삶은 물에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어린 첫잎을 끓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여 껍질을 벗기고 볶아 참깨처럼 아주 잘게 간다. 여기에 천춧가루, 소금, 소, 유병을 넣어 다시 곱게 골고루 간다. 만일 유병이 없으면 밀가루를 적당한 양으로 대차하여 쓴다. 너무 건조하면 찬물을 넣고 솥에서 달이고 밤 조각이나 잣호두를 임의대로 넣는다. 거가 필요하기 되고요. 조리법입니다. 1. 어린 찻잎을 끓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여 껍질을 벗기고 볶아 참깨처럼 아주 잘게 간다. 2. 1의 갈은 찻잎에 참깨, 천초가루, 소금, 연유, 유병을 섞어 다시 곱게 간다. 유병이 없으면 밀가루로 대체한다. 3. 너무 건조하면 찬물을 넣고 솥에서 달인다. 4. 밤이나 잣, 호두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솥이 필요합니다. 당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농정회유 등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당귀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입춘 때 움속에서 자라는 당귀 뿌리를 채취하여 3등분으로 썰어 따뜻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향이 맑고 맛이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입춘 때 움속에서 자라는 당귀 뿌리를 채취하여 칼로 3등분으로 썬다. 2. 따뜻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향이 맑고 맛이 좋다. 됐고, 칼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제한기 1830년경이고요. 당귀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입춘 때의 움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두는 곳을 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 때에 움에서 기른 당귀 줄기를 가져다가 칼로 3분가량으로 썰어 미지근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향기가 맑고 매우 맛있다 되었고요. 조리법 1. 당귀 줄기를 3분가량으로 썰어 미지근한 꿀물에 넣는다. 2.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사양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대추 사양차 원조 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대추 한 대를 실을 제거하고 물 다섯 대에 달여 즙을 만들어 생강즙과 꿀을 같이 골고루 섞어 은그릇에 넣고 농도가 적당하도록 버무려 사양을 조금 넣고 보관한다. 매번 잔에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을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 이렇게 이시방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대추 한 대를 실을 제거하고 물 다섯 대에 달여 즙을 만든다. 2. 대추즙에 생강즙과 꿀을 섞어 은그릇에 넣고 사양을 조금 넣어 보관한다. 3. 대추즙 한 숟가락을 끓는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그릇이 필요합니다. 대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해동농서 등두 가지 문안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 대고 대추차 원조 탕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실을 제거한 대추를 물에 끓여 즙으로 달여내고 생강즙 꿀과 함께 골고루 섞어 사기 항아리에 넣고 잘 저어 농도를 알맞게 한다. 먹을 때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추 사양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양을 또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양을 안 넣고 그냥 생강즙하고 꿀만 넣어서 보관했다가 끓는 물에 한 숟가락씩 타 먹으면 그것이 대추차가 되겠습니다. 조리법 1. 굵은 대추의 실을 제거하고 물에 끓여 즙으로 달여낸다. 2. 1위 대추즙과 생강즙, 꿀을 골고루 섞어 사기 항아리에 넣고 잘 저어 농도를 알맞게 한다. 3. 매 잔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숟가락 잔이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대추차 원조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큰 대추를 실을 제거하고 물에 달인 즙에 생강즙과 꿀을 타서 세 가지 맛을 골고루 섞어 자기 항아리 속에 넣고 저 농도가 알맞게 하고 사양을 조금 넣는다. 한 잔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을 떠서 팔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거가필용 신용지 신은지에 되어 있는데요. 사양을 넣기 때문에 이는 대추 사양차가 되겠습니다. 조리법. 대추는 큰 것을 준비하여 실을 제거한다. 2. 물에 대추를 넣고 달여 즙을 만든다. 3. 대추를 달인 즙에 생강즙과 꿀을 넣고 섞는다. 세 가지 맛을 골고루 섞도록 한다. 4. 자기 항아리에 삶을 넣고 사양을 조금 넣는다. 사양을 안 넣으면 그냥 대추차, 사양을 넣으면 대추 사양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항아리에 대추차를 넣고 농도가 얼마쯤에 사양을 넣는다. 마실 때는 큰 숟가락으로 하나를 한 잔에 떠서 넣고 팔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독고마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독고마리차 만드는 방법 창이 다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풍으로 인한 냉하로 마비된 것을 치료하고 근맥 흐름을 원만하게 해준다. 독거마리 씨 두 대를 익혀 바 가루를 만들어 매일 달여서 복용하는데 차 대신으로 마신다. 항상 복용하면 풍열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고 눈을 밝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의법, 창의자 두 대를 익혀 빠 가루를 만들어 달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지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로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규장각에 보관되어 규장각에서 작성하였고 18세기에서 이 부분은 도라지차, 길경차 원문에 대한 내용이고 번역문입니다. 근데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로산 익선관에 흰 도포와 배로산 띠를 착용하여 하고 열을 타고서 흥태문을 나가 금성문 밖에 나아갔다. 하교하기를 죄인 이인경을 올리라 하였다. 문목을 써서 읽어 유시한 다음 공초를 받았다. 이인경이 공초하였다. 내가 소차에 들어갔다. 하교하기를 부재조는 길경차 도라지차를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길경차를 마시고 소차에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차는 또 다른 말 오매자 차와 명칭이 같지만 기록상엔 매실차 두 개, 오매자차 두 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서 분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실차 오주연문장 전상구 이규경 19세기고요. 매실차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검은 매실을 고운 가루로 내고 별도로 좋은 꿀을 달여 거품을 걷어낸 다음 검은 매실 가루를 넣어 묽은 풀죽처럼 골고루 버무려 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더운 여름에 물에 타 마시면 된다. 약간의 축사와 단양가루를 넣으면 맛 더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검은 매실을 가루낸다. 2. 좋은 꿀을 달여 거품을 걷어낸다. 3. 달인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풀죽처럼 골고루 버무려 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약간의 축사와 단양가루를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항아리 필요하고요. 매실차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매실차 만드는 법 매자자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매 껍질을 벗기고 말린 매실, 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매자차라고도 합니다. 오매의 속살을 곱게 가루내고 이와 별도로 좋은 꿀을 달이어 거품을 버린다.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든 다음 자기 항아리에 갈무리하여 둡니다. 여름철에 물과 섞어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아 제호탕을 대신할 수 있다. 매실가루를 달인 꿀에 넣어 4에서 5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두고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 조리법입니다. 1. 껍질을 벗기고 말린 매실을 곱게 가루로 낸다. 2. 꿀을 달여 거품을 버린다. 3. 꿀에 매실가루를 넣고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든 후 자기 항아리에 보관한다. 4. 여름철에 물과 섞어 마신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매실가루를 달인 꿀에
넣고 네다섯 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다. 이 항아리에 넣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자기 항아리, 방법 2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오메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차하고도 명칭이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오메자 차로 되어 있는 기록이 산림경제랑 부인표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끓여서 거품을 제거한 꿀에 오메가루, 매실가루를 골고루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들어 사기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 둔다. 여름철에 물을 사서 마시면 갈증을 해소시켜주어 제우탕 대용으로 쓸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메가루를 꿀에 넣고 네다섯 차례 끓어오르면 항아리에 넣어두고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 1. 1. 오메육, 매실육은 고운 가루를 낸다. 2. 좋은 꿀을 끓여 거품을 제거하고 오메가루를 골고루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든다. 3.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 둔다.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시켜주어 제우탕 대용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가루를 꿀에 넣고 끓여 네다섯 차례 끓어오르면 항아리에 넣어두고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필요하고요. 부인필지, 빙허각 20, 19에서 20세기 초, 매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시를 발라낸 매실, 오메를 곱게 가루로 만들고 백정을 끓이다가 가루를 섞어 백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여름에 물을 타먹으면 제우탕과 비슷하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씨를 발라낸 오메를 곱게 가루로 만든다. 2. 백정을 끓이다가 가루를 섞어 백 항아리에 넣어둔다. 여름에 물에 타먹으면 제우탕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오메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 매실입니다. 그래서 매실차에 대한 기록은 두 개, 오메자 차에 대한 기록도 두 개. 근데 오메차에 대한 기록은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통고, 조선무쌍신시요리제법, 임원16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해통고 저자 미상이고 18세기 이후 오메자, 오메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메육은 가루로 만들고 거품을 걷어내 정제한 좋은 꿀에다 오메육 가루를 넣어 풀죽처럼 잘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더운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기에 좋으며 제우탕 대신으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오메육을 가루로 만든다. 2. 꿀의 거품을 걷어 정제한다. 3. 이에 오메육 가루를 넣어 풀죽처럼 잘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4.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며 제우탕 대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자기 항아리 필요합니다.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7페이지고요. 오메다, 오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 백청이라는 것은 색이 맑고 깨끗한 고급 꿀이라고 합니다. 조리법 1. 오메육을 가루낸다. 2. 짚을 연기에 거슬려 매실을 말린다. 3. 이의 씨를 바르고 살은 곱게 가루낸다. 4.
백청을 끓이다가 1과 2를 넣고 휘저어 백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오매차 여지탕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오매 0.5근을 깨끗이 씻은 후 졸여 실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걸러낸다. 2. 설탕 2근을 끓인 물에 녹여 찌꺼기를 걸러낸다. 3. 오매와 설탕을 같이 버무려 반으로 줄여들 때까지 졸인다. 4. 3회 계피가루 3전, 건 생강가루 0.5냥, 정양가루 1전을 넣고 달여 고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산림경제, 조선요리제법, 임원 16지, 교합청서, 주식시의 등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맹아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반쯤 핀 매화 꽃봉오리를 따서 밀랍으로 아래 위를 봉하듯이 바른다. 2. 1위 꽃봉오리를 꿀 항아리에 넣고 재운다. 3. 꿀에 재운 매화 꽃봉오리를 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꽃이 잔 속에서 피어나고 향이 아주 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칼, 꿀 항아리, 잔이 필요합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52페이지고요. 매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섣달에 반 정도 핀 봉오리를 따서 말려두었다가 여름에 끓는 물을 넣어 우린 후 설탕을 넣어 먹으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섣달에 반 정도 핀 봉오리를 따서 말려둔다. 2. 여름에 끓는 물에 넣어 우려내고 설탕을 넣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매화차 암향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매화가 막 필 무렵 맑은 아침에 반쯤 핀 꽃망울을 꽃자루에 달린 그대로 따서 병에 넣는다. 꽃 한 양에 볶은 소금 한 양을 뿌리는데 손으로 만져 상하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 두꺼운 종이 몇 겹으로 밀봉하여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둔다. 이듬해 꺼낼 때에는 먼저 찬에 꿀을 붓고 꽃잎 두세 개를 꺼내 담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꽃이 저절로 피어난다. 향이 아주 특이하고 좋다. 단흥비서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꽃자루가 달린 매화 꽃망울을 병에 넣는다. 2. 꽃 한 양에 볶은 소금 한 양을 뿌린다. 3. 병을 두꺼운 종이로 몇 겹 밀봉하여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둔다. 4. 먼저 잔에 꿀을 붓고 꽃잎 두세 개를 꺼내 담아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두꺼운 종이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어가기 시 19세기 초구요. 매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매화를 섣달 지난 뒤에 대나무 칼로 반쯤 핀
야구 봉오리를 따서 말린다. 꿀에 넣어둔다. 여름철 날씨가 한창 무더울 때 물에 넣으면 꽃이 즉시 피고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국화도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섣 달이 지나 대나무칼로 반쯤 핀 매화꽃 봉오리를 따서 말린다. 2. 말린 매화꽃 봉오리는 꿀에 담가둔다. 3. 물에 2의 매화꽃 봉오리를 넣는다. 여름철 날씨가 한창 무더울 때 매화차를 물에 타면 꽃이 즉시 피고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매화차도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칼이 필요합니다. 주식 시의 연안이 시, 19세기 후반 매화차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서타로 데칼로 반쯤 핀 매화 꽃봉오리를 따 나리, 그러니까 백합과 말려 꿀에 넣어 여름에 천기 박멸하거든 끓는 물에 넣으면 꽃이 즉시 뜨고 맑은 향기가 사랑할 만하다. 국화도 이와 같은 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반쯤 핀 매화 봉오리를 데칼로 딴다. 대나무 칼입니다. 국화도 이와 같이 할수 있다. 2. 매화와 백합을 말려 꿀에 넣는다. 3. 끓는 물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칼이 필요합니다. 모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록, 유원십육지, 고사신서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일석록은 규장각에서 조리법이나 이런 기록은 없고 일반 어떤 기록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일석록 규장각 18세기고요. 모과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해경궁의 환우는 그제부터 구토증세가 매우 심해져서 탕제를 드실 수가 없으니 어떤 약재를 올려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가 하니 의관 오도영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무가 맺혀서 그런 것인데 귀비탕의 지난번 처방에서 용한육을 빼고 길경 한돈중과 기각, 지각, 칠푼을 더하여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늘부터 달여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깨에 오락가락하던 기운이 오늘 또 발작을 하였다. 전과 같이 모과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오도영이 아뢰기를 모과차에다 계지를 더해서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전과 같이 달여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모과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조리 기계는 없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모과차 건모와 탕방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닦은 말린 모과 4냥, 분초, 감초, 볶음국 2냥 반, 축사인 1냥, 침향, 침향나무 반냥, 백달, 박달나무 1냥, 건생강 2냥, 백두부 반냥, 회향 볶음국 1냥 등 모든 재료를 같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 매번 가루 반전에 소금을 넣고 끓인 물을 타서 마시면 풍습을 제거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돋아준다. 이 시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껍질 벗긴 것 말린 모과 4냥, 볶은 감초 2.5냥, 축사인 1냥, 침향나무 목재 0.5냥, 박달나무 1냥, 말린 생강 2냥, 백두부 0.5냥, 볶은 회 1냥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1의 가루 0.5전 분량의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 모가차 모과장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가 한 개의 밑둥을 자르고 실을 도려내어 꿀을 채워 다시 뚜껑을 덮는다. 대나무 바늘로 고정시켜 실 위에 넣어 연하게 찐다. 꿀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따로 달인 꿀 반잔과 생강즙을 조금 넣고 짓 이기듯 간다. 뜨거운 물을 큰 사발로 세 사발을 넣고 골고루 저어 채로 찌꺼기를 걸러내어 병에 담는다. 우물 바닥에 가라앉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모과 한 개는 밑둥을 자르고 실을 도려낸다. 2. 실을 도려낸 부분에 꿀을 채우고 잘라 놓은 밑둥으로 다시 뚜껑을 덮는다. 3. 꿀을 채운 모과는 대나무 바늘로 고정시켜 실 위에 넣고 연하게 찐다. 4. 찐 모과는 속의 꿀을 따라 버리고 껍질을 벗긴다. 5. 껍질을 벗긴 모과에 달인꿀 0.5잔과 생강즙 조금을 함께 넣고 짓 이기듯 간다. 6. 오에 끓인 물을 큰 사발로 세 사발을 넣고 골고루 젓는다. 7. 유골체에 내려 찌꺼기는 걸러버리고 즙만 병에 담는다. 병은 우물 바닥에 가라앉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바늘, 시루, 채, 병이 필요합니다. 미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7페이지 미삼차 미삼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미삼이란 홍삼이나 백삼을 꽁지 딴 것인데 그 중에서도 홍삼의 굵은 뿌리가 제일 좋다. 물에 넣고 끓일 때 생강이나 진피를 함께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술 먹는 사람에게 매우 좋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미삼을 물에 넣고 끓이되 생강이나 진피를 함께 넣어 끓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27페이지 보림차 보림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차는 보림차는 작은 땅에서 많이 나는 것이다. 반대기처럼 만들어 오는 것을 물에 잠깐 구워 차를 만들어 마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며 생강과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더욱 좋다. 모양이 중국에서 나오는 보리차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반대기처럼 얄팍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것을 물에 잠깐 구워 차를 만든다. 생강과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은 조선왕조실록 있고요. 저자 미상입니다. 15에서 19세기 간행년이고 사과차 사과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약원에서 입진하였는데 해기음과 사과차를 다리어 드리라고 명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네요. 조리법이나 조리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산사 열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 열매차, 또 다른 말로 산사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해서 산사 열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산사차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 열매차는 박해통구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이고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산사 열매차 만드는 법, 산사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사나무 열매를 꿀물에 끓여서 잣을 넣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산사나무 열매를 꿀물에 끓인다. 2. 잣을 넣는다. 산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와 농정회요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산사차 산사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사 열매를 꿀물에 끓여 잣을 띄워 마신다. 차를 다리는 법은 아래와 같다. 1. 산사 열매를 꿀물에 끓인다.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종회요 최한기 1830년경 산사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사 열매, 산사나무의 열매를 다리고 꿀물과 섞어 마신다. 잣을 띄워 마신다. 다리는 방법은 강죽차법, 농정회에 나와 있는 강죽차법과 동일합니다. 조리법 1. 산사 열매를 다려서 꿀물과 섞는다. 2.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농정회요 두 군데 나와 있고요.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살구차 행락탕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살구씨 세냥반을 끓는 물 두 대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식으면 바로 끓는 물을 다시 갈아주는데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 반복한다. 껍질을 제거한 살구씨를 작은 사기 항아리 속에 넣고 곱게 으깬다. 냄비에 좋은 굴 한 대를 붓고 끓여서 새냥이 되도록 졸인 다음 반쯤 식으면 으깬 살구씨를 조금씩 넣으면서 갈아 골고루 섞는다. 거가 필요용. 조리법입니다. 1. 살구씨 새냥 반을 끓는 물 두 대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2. 물이 식으면 끓는 물을 다시 갈아주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한다. 3. 껍질을 제거한 살구씨를 작은 사기 항아리에 넣고 곱게 으깬다. 4. 냄비에 꿀 한 대를 넣고 끓여서 새냥이 되도록 졸인다. 5. 사이 꿀을 반쯤 식혀 살구씨를 조금씩 넣으면서 갈아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냄비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살구차 만드는 법, 행락탕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살구씨 새냥반, 쌍이는 버린다. 새냥반을 백비탕에 담가 뚜껑을 덮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껍질을 뾰족한 끝부분을 버리고 사기 그릇에 넣어 곱게 간다. 다음 좋은 굴 한 근을 구워 두세 번 끓어오르면 굴을 떠내어 반쯤 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살구씨 간 것을 쏟아붓고 다시 진 익혀 골고루 섞는다. 마실 때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살구시 3.5냥에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5번을 반복한다. 2. 살구시 껍질과 뾰족한 끝부분을 버리고 과육만 사기 그릇에 넣어 굽히 간다. 3. 꿀한 그릇을 고아 두세 번 끓어오르면 꿀을 떠내어 반점 식힌다. 4. 반쯤 식힌 꿀에 이의 살구시 간 것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5. 끓는 물에 탄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생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식료찬요 등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이고 15세기부터 19세기에 간행되어 있습니다. 생강차 강사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임금이 몸소 이면 이빙 넙자를 써서 벽 위에 붙였다. 또 몸소 효억편을 지어 등갑장에 대신하였으며 술잔을 받을 때에 생강차로 술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강차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조리법과 조리기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 생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질을 치료하려면 생강을 3시 크기로 자르고 좋은 차에 타서 한두 그릇을 임의로 마신다. 만약 열증에 속하는 이질이 있으면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말고 차가운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 이질이면 생강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생강을 3시 크기로 자른다. 열증에 속하는 이질이면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말고 차가운 것을 먹어 생긴 이질이면 껍질을 제거한다. 2. 차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양아차 만드는 방법 박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4월에 아직 피지 않은 부드러운 양아에 꿀을 넣고 오미자 물과 섞어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양아에 꿀을 넣고 오미자 물과 섞는다. 2.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미자 물을 넣는 거는 거의 화채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양아 화채, 양아차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밥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오주연문장 전상구 임원16지 이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규경이고 19세기 연밥차 수지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반드시 마른 연밥 한 근을 껍질과 함께 바싹 마를 정도로 볶은 후 찌어 곱게 가루를 낸다. 감초 한 양을 살짝 볶아 고운 가루를 만들고 마른 연밥 가루와 감초 가루 한 전에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마른 연밥을 껍질과 함께 바싹 마를 정도로 볶아 가루를 낸다. 2. 감초도 살짝 볶아 가루를 낸다. 마른 연밥 가루에 감초가루와 소금을 약간 넣고 뜨거운 물에 타서 음영한다. 이렇게 되어 나와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연밥차 수지탕망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째로 아주 바싹 볶아 바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든 말린 연근 1근, 살짝 볶은 분초, 감초 1량을 같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매번 이전 정도의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 정기를 보호해준다. 세상 사람들이 연밥을 검은 껍질과 떫은 속껍질 그리고 연밥의 심도 제거하고 사용하는데 이는 아주 이롭지 못한 것이다. 검은 껍질은 기를 강하게 해주고 떫은 속껍질은 전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탕은 저녁에 앉아서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해 식욕이 없을 때한 잔을 마시면 크게 허기가 가신다. 그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에는 앞에 설명한 어떤 이 증상이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1. 말린 연밥 1근을 껍질째 바싹 볶아 빻아서 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감초 한 장을 살짝 볶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연밥 가루와 분초 가루 두전 정도에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오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오과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속방에는 노인의 기가 허하고 외사로 기침을 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껍질째로 생률 7개, 생강 한 덩이를 잘라 잘게 쓴 것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혹은 은행을 첨가하거나 호두 7개와 꿀을 첨가하거나 사탕을 타서 복용하기도 한다. 외사로 인한 독기가 없고 기침만 하면 생률을 빼고 황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껍질째로 생률 7개, 생강 한 덩이를 잘라 잘게 썬 것을 넣고 달인다. 혹은 은행을 첨가하거나 호두 7개와 꿀을 첨가하거나 사탕을 탄다. 기침만 하면 생률을 빼고 황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요리예법 두 곳에 기록이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이고 15에서 19세기 오미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은여가 나와서 말하기를 지난밤 상의 옥체에 번녀이 계신 것 같아 야인건수 양격산 지보단을 올렸습니다. 하므로 박새거 등이 들어가 진찰하니 왼손의 신맥은 어제와 같고 간맥은 조금 완화되었고 신맥은 조금 유동하였다. 오른손 삼부맥은 어제와 같고 심혈과 입이 마른 것은 전처럼 그치지 않았다. 건갈, 승마, 황련, 맹문동, 인삼을 첨가한 강활산과 오미자차 및 비단을 올렸다. 여기 오미자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오에 은여가 나와 말하기를 오전에 번열이 있으므로 정화수의 소화본을
같아서 올렸습니다. 하였다. 저녁에 박새거 등이 돌아가 진짜라니 신맥은 덜한 듯 하나 간신맥과 오른손 삼분맥은 어제와 같고 심혈과 입의 갈증은 점점 그치지 않았다. 건갈, 승마, 황년, 맹문동, 인삼을 첨가한 강활산 및 오미자차, 흑두, 주겹을 달인물을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조선요리제법 오미자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방신영 1921년 103페이지 오미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미자를 곱게 가루내어 백청을 끓이다가 타서 백항아리에 넣었다가 여름에 물을 타서 먹으면 제어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곱게 가루를 냅니다. 2. 백청, 꿀입니다. 백청을 끓이다가 1회 타서 백항아리에 넣어둡니다. 여름에 물에 타서 먹으면 제어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산림경제, 밖에 통고, 임원 16지, 농정회여 등 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유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생유자와 좋은 배를 가늘게 채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숙취에 좋다. 유자 껍질은 속의 실을 터뜨리지 않게 잘라서 꿀물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생유자와 좋은 배를 가늘게 채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2. 유자 껍질은 속의 실을 터뜨리지 않게 점여서 꿀물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유자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유자와 품질 좋은 배를 채 썰듯이 가늘게 썰어서 꿀물에 타서 잣을 뿌려 마신다. 이 차를 마시면 술 마신 후 갈증 해소에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유자와 배를 가늘게 채 썹니다. 2. 이를 꿀물에 탄다.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 통고 두 번째 기록입니다. 유자차 만드는 법, 잡과 수정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익지 않은 배와 유자를 채 썰어서 꿀물에 넣어 석류 씨를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배와 유자를 채 썬다. 2. 이를 꿀물에 넣어 석류 씨를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원 16지 소유구 1835년경 유자차, 유자차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유자 껍질에서 흰 속을 제거한다. 좋은 배는 껍질과 실을 제거한 다음 유자 껍질과 배 모두 가늘게 채 썰어 약간의 석류알과 함께 꿀물에 넣어 마신다. 즉 무살림경제 조리법입니다. 1. 유자 껍질에서 흰 속을 제거한다. 2. 배는 껍질과 실을 제거한다. 3. 유자 껍질과 배를 가늘게 채 썰어 석류알과 함께 꿀물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유자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생유자와 마시는 배를 채 썰듯이 곱게 썰어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술로 인한 갈증에 좋다. 유자의 껍질을 저밀 때 글씨를 깨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꿀물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유자와 배를 곱게 채썬다. 2.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유자의 껍질을 저밀 때 글씨를 깨뜨리지 말고 온전하게 꿀물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는 미상이고요. 15에서 19세기 인삼차 삼다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국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 홍봉안이 술전을 받을 때에 인삼차를 올릴 것을 청하니 생강차로서 인삼차를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작설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현의계 문헌에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 1902년 간행되었고 작설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작설차 한 그릇은 태의원에서 다려 대령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에 농종해요 등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서유구 1835년 잣 호두차 봉수탕방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 벗긴 잣 한 냥, 껍질 벗긴 호두 두 냥을 갈아서 고로 만들어 달인 꿀 반 냥을 섞어 보관한다. 매번 이전 정도를 식후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폐를 촉촉하게 하고 해소병을 치료한다. 매대 비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잣 한 냥과 호두 두 냥을 껍질을 벗겨간다. 2. 고로 만들어 달인 꿀 0.5냥을 섞는다. 2. 여기 3이네요. 3. 식후 끓인 물에 두 전 정도를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잣 호두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잣과 호두 알갱이를 끓는 물에 담가 속껍질을 벗기고 반반씩 섞어 곱게 간 다음 좋은 꿀을 넣고 골고루 섞어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잣과 호두 알갱이를 끓는 물에 담가 속껍질을 벗기고 반반 섞어 곱게 갈아준다. 2. 1회 꿀을 넣고 섞는다. 3. 끓는 물에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종미차, 종미차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몽계 심내안의 시가에서 이르기를 단 것 셋, 쓴 것 넷은 기묘하게 신통하다고 했다.
감초 3냥, 고삼 4냥, 말린 천잎 5냥, 찐차 5근, 말린 천잎 5근, 찐차 5근, 이 모든 것의 녹두 4대를 같이 빻아 가루를 만든다. 녹두는 볶은 다음 앞서 재료와 같이 섞어 빻는다. 이 방법은 소은, 구운, 은을 능가할 정도로 유익한 점이 많다. 고가필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앞에 보면은 단것세 개에 쓴것넷 신통하다고 해서 단 것은 감초 3냥, 고삼 쓴 고삼은 4냥 이렇게 비율이 있네요. 그래서 조리법에는 1 감초 3냥, 고삼 4냥, 말린 천잎 5근, 찐차 5근을 준비한다. 2 볶은 녹두 4대에 1의 재료를 넣고 빻 가루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 타서 먹으면 되겠죠. 지황 내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금분 당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살이 통통하고 연한 지황을 1, 2치 크기로 잘라 얇은 종이로 양쪽 끝을 싼다. 생돼지 내수로 그 위를 빙 둘러 발라 소반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10여 일을 둔다. 색이 하얗고 마르게 변하기를 기다려 흔들어 보면 부드러운 노란 가루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표피에만 유독 아관 같은 모양이 생겨난다. 이 아관에 끓는 물을 부은 것을 금분탕이라 부른다. 동파잡기에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지황을 1, 2촌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 2. 얇은 종이로 지황의 양쪽 끝을 싸고 돼지 뇌수로 그 위를 발라 소반에 담는다. 3.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10여 일 둔다. 4. 10여 일 지나 흔들면 노란 가루가 나오고 표면에 아관 같은 구멍이 생긴다. 5. 4의 아관에 끓는 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반이 필요합니다. 차 조기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옥만선 1700년대고요. 자도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철에 채취한 차조기를 종이 위에 놓고 뒤집지 않고 향이 날 때까지 불에 쨈다. 이후 백비탄과 차조기 잎을 넣고 병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반드시 뜨겁게 하여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여름철에 차조기를 뜯어 종이 위에 놓고 뒤집지 않고 불에 쬐인다. 2. 향이 나면 끓는 물을 병에 붓고 1의 차조기 잎을 넣고 병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3. 뜨겁게 하여 마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와 병이 필요합니다. 창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창출차 만드는 방법 선출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출은 껍질 벗긴 것 12근을 쌀뜨물에 담갔다가 구운다. 대추 6근의 실을 제거한 것, 감초 3근 반 구운 것, 건강 말린 생강 5냥은 통째로 볶은 것, 소금 6근 4냥, 이 모든 것을 곱게 가루를 내어 껍질과 신원을 제거하고
복근, 행인 반근을 골고루 섞는다. 매번 가루 한 돈 정도를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 몸질, 돌림병을 예방하고 한기와 습 질병을 제거하고 비위,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덮여 식사를 잘할 수 있게 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장수하고 눈이 맑아지고 저 얼굴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진다. 화재국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1. 창출 12근을 껍질을 벗겨 쌀뜨물에 담갔다가 볶아 가루를 낸다. 2. 대추 6대는 실을 제거하고 가용만 가루를 낸다. 3. 감초 3.5근은 구워서 가루를 낸다. 4. 말린 생강, 건강 5양은 통째로 볶아 가루를 낸다. 5. 소금 6근 4양을 곱게 가루를 낸다. 6. 행인 0.5근을 신원을 제거하고 볶는다. 7. 위 모든 가루를 섞는다. 8. 7위 재료 한돈 정도를 끓는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천 백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요, 해동농서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청천 백석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천 백석차는 호두와 잣을 까서 밀가루로 작은 덩어리를 빚어 만들어 잣 속에 넣어 마신다. 예원님집 조리법 1. 호두와 잣을 까서 밀가루로 작은 덩어리를 빚는다. 2. 잣 속에 넣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잣을 밀가루와 섞어 돌 모양의 작은 덩어리로 빚어 찻 속에 넣는다. 온리멜사. 조리법입니다. 1. 호두와 찻을 밀가루에 섞어 동그랗게 작게 빚는다. 2. 빚은 호두와 잣을 찻 속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와 잣을 하얀 밀가루와 섞어 마치 돌덩이처럼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찻 속에 넣는다. 조리법 1. 호두와 잣을 밀가루와 섞는다. 2. 돌덩이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3. 이를 찻 속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2를 찻 속에 넣는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 살과 자다를 밀가루로 섞어 돌멩이 모양의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 찻 속에 넣는다. 예온님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호두살과 자달은 짓지어 가루를 만든다. 2. 1위 가루에 밀가루를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든다. 3. 2위 반죽을 떼어 작은 돌멩이 모양의 덩어리도 만든다. 4. 물이 끓으면 녹차와 3위 덩어리를 함께 넣고 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 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호두잣으로 차 만드는 법 청천백석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호두쌀과 잣을 으깨어 밀가루와 섞는다. 2. 돌멩이 모양의 작은 덩어리로 빚는다. 3. 뜨거운 물을 타서 차로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황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황매차, 숭매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매 10근, 청초 분디 4냥, 소금 1근, 분초가루 6냥, 생강즙 작은 사발 한 사발을 골고루 섞어서 햇볕에 반달 동안 잘 말려 사기 그릇에 보관한다. 거가 필용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황매 10근, 청초 4냥, 소금 1근, 분초가루 6냥, 생강즙 작은 사발 한 사발을 섞는다. 2. 햇볕에 반달 동안 말려 사기 그릇에 보관한다. 보관한 다음에 가루기 때문에 얘를 마실 때는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하시면 먹으면 되겠습니다.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포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요리, 오주연문장 전산구, 산림경제, 박해통구,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 부인필지, 임원16지, 용정회유, 규합총서 등 10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요리 저자함이상이고요. 1970년 248페이지 나와 있고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이 되어 있고요. 번역문 재료 포도 100g, 배 100g, 사탕가루 꿀 60g, 잣 10g. 만드는 법. 조리법 1. 물에 사탕가루나 꿀을 넣고 끓여서 식힌다. 2. 포도나 배는 즙을 내고 일과 같이 섞어 놓는다. 3. 이의 과실즙에 일의 꿀물을 타서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주연 문장 전상고 이규경 19세기고요. 포도차 새로운 법 포도다신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는 포도와 달인꿀을 함께 지디겨서 즙을 취한다. 여기에 생강 자연즙을 조금 넣고 흰 꿀을 함께 넣어 잘 섞는다. 백비탕을 끓여 식으면 이세 가지 섞은 즙을 부어 넣고 골고루 섞어 마신다. 아주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포도와 달인꿀을 함께 지겨서 즙을 낸다. 2. 여기에 생강즙을 조금 넣는다. 3. 다시 흰 꿀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4. 물을 끓여 식혀서 위세 가지 섞은 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녹익은 배를 같이 찢어서 즙을 내고 생강즙을 조금 넣어 골고루 섞는다. 2. 꿀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세 가지 즙을 타서 잘 저어 잣을 띄운다. 산포도와 생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포도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 배, 생강을 즙을 낸다. 2. 끓는 물에 흰고를 타서 식힌 후 이리 즙을 넣는다.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와 익지 않은 배로 만들어도 된다. 마실 때 기침이 안 나게 하려면 차에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27페이지 포도차 포도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포도와 익은 배를 으깨어 즙을 내어서 생강즙과 같이 백비탕에 넣는다. 이 식으면 꿀을 타서 마신다. 이 앞부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기침이 나기 쉽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04페이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문배 배죠. 배를 깨뜨려 즙을 내고 생강즙도 내어 함께 섞는다. 2. 여기에 백청, 꿀을 타고 백비탕을 식혀 부어서 잘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 필지, 빙허각 이씨, 19, 20세기 초, 포도차, 도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포도와 문배의 즙을 낸다. 2. 생강즙에 백청을 탄다. 3. 끓여 식힌 물에 세 가지 즙을 서로 조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포도차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기침이 나게 된다. 정보 살림 명지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배를 같이 짓지어 즙을 낸다. 2. 포도와 배즙을 생강즙과 함께 끓는 물에 넣는다. 3. 식으면 꿀을 첨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포도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포도와 풋배를 써도 된다. 잣을 띄워 마신다. 되어 있고요. 만약 차게 해서 마시면 기침이 생기기 쉽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포도와 물러진 배를 함께 찧어 즙을 낸다. 2. 1에 생강즙을 약간 넣는다. 3. 끓는 물에 꿀을 약간 넣고 식혀 2를 넣고 젓는다. 4.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규합충서 원문은 술방문 빙어각 이씨 19세기 초구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잘 익은 배는 으깨어 즙을 낸다. 2. 생강은 손질하여 씻어서 즙을 낸다. 3. 포도즙과 배즙, 생강즙을 즙에 꿀을 넣고 섞는다. 4. 물을 끓여 차게 식혀 2의 세 가지 즙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